예, 아마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은 우리에게 진짜 평화, 진정한 평안 아마 없었을 겁니다. CNBC라는 경제 전문 채널에서 아마 저번 주인가 아리글을 썼는데요. 이런 아리글을 썼어요. 2017년 다음 해지요. 내년에는 문화 산업 전반에서 터닝 포인트 오게 될 것이다. 이유는 마리화나 때문에 그런 아리글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은 캘리포니아 주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게 됐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큰 주지요. 거기다가 경제 순위로 하면은 세계 도시들 중에 여섯 번째에 들어가는 큰 도시 LA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금융의 센터는 어디라고 보는 거죠? 월스트리트로 보는 거죠? IT의 본고장 어디라고 보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라고 보는 거죠? 마리화나의 수도 LA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는 LA 땅은 마리화나의 전 세계적인 수도가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비가 여기서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내년 3월 되면은 LA 시의회에서 그법 상정하지요. 마리화나를 이제는 이렇게 딜리버리 할수 있도록. 여러분, 피자 오더 하면은 피자 한 40분, 30분 안에 따뜻하게 만들어서 가져다 주지요. 집에 배달해 주잖아요. 예, 이제 내년 3월이 되면은 그 법이 상정이 돼서 여러분이 전화하면은 마리화나 집으로 배달을 해줄 거예요. 한 시간 안에. 그리고 이제 LA는 마리화나 천국이 될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 전문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LA와 LA 주변에 맥도날드스라는 패스트푸드 식당이 한 150개가량 된다고 얘기해요. 앞으로 이제 2017년부터 마리화나 가게들이 여기저기 생기는데 예상 한 1,500개 생길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맥도날드스의 한 10배. 어디가나 가게들이 있을 거고, 이제는 아이폰 앱에 마리화나 신청하면 바로 배달하는 앱 금방 나올 거예요. 시대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요. 이거는 다른 나라가 ISIS가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도 아니에요. 누가 하고 있죠? 미국의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현대사에서 가장 부도덕한 전쟁, 아편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국과 중국이 무역을 하다가 큰 실익을 내기 위해서 영국이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갖다 팔았어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획득했어요. 그러면 누가 아편을 사용했느냐? 육체노동하는 중국 사람들이. 육체노동을 하니까 몸이 무너지고 병이 오고 힘들고 그 통증, 그걸 견디기 위해서 아편을 했어요. 몸이 막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이 사이에서 막 붐을 이뤘지요. 어느 날 중국이 보니까 이런 소문이 돌아요. 동방에 병든 남자 중국. 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편을 팔지 못하게 했지요. 아편 상들을 다 쫓아보냈어요. 이러니까 영국이 그냥 있질 않았지요. 전쟁을 일으켰어요. 왜 우리가 파는 아편을 팔지 못하게 하느냐? 그 전쟁에서 중국이 졌어요. 그게 아편 전쟁이에요. 그리고는 니네 중요한 항구 다 오픈해라. 우리가 들어간다. 그리고 니네가 쫓아보냈던
마약상들을, 아편상들을 쫓아보냈던 홍콩, 우리가 접수한다. 최근까지도 홍콩은 영국령이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근대사의 가장 부도덕한 전쟁, 아편전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다른 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자국민들에게 마약을 팔아요. 왜 그렇게 하지요? 이유 있어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 마리화나를 판매하면 거기서 걷게 되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와요. 나라가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부강해져요. 여러분, 왜 나라들마다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거 알면서 왜 팔지요? 한국 같으면 그게 국가산업이에요. 담배를 왜 팔아요? 몸에 해로운 거 다 아는데. 예,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캠페인 하지요. 담배는 몸에 해롭다. 많이 피우지 말도록. 여론을 만들고 나서 담배 가격을 올려요. 아무래도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좀 줄이게 되겠죠. 그럼 국가가 손해가 오느냐? 손해가 안 와요. 왜요? 가격을 올렸으니까. 들어오는 금액은 똑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2017년 우리가 대망의 2017년 할 텐데 2017년 굉장히 어두운 해가 될 거예요. 특히 LA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또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에게는. 우리는 이제 뭐 절반 이상 살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그 문화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속속들이 눈치가 빠른 투자가들은 전부 다 LA로 모여들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산업이 될 거니까. 그러면 투자가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될 거예요. 거기서 투자가들에게 받는 세금으로 나라는 부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서민들은 병이 들 거예요. 그럼 지금 LA에는 홈리스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당장 차를 타고 LA 다운타운을 가보시면은 옛날하고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거 느낄 수 있지요. 홈리스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갑자기. 앞으로는 서민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기들이 떠안기 때문에 홈리스가 더 폭발하게 될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엄청 부를 얻게 될 거고 서민들은 그대로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피해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지게 돼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누구나 다 동의하듯이 멘털이 옛날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앞세대들에 비해서 젊은이들이 훨씬 약하지요. 조그만한 힘든 것도 견디지 못해요. 조그만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금방 손들고 포기해요. 전에는 20대가 되면은 나라를 걱정하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자기 걱정만 해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그냥 살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30대도 똑같아요. 40대도 똑같아요. 이렇게 멘털이 약해진 우리 젊은 세대가 인생에 문제 만나면 되겠죠? 예, 숨을 수 있는 곳, 마리화나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그 피해는 우리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문화가 급격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 방향을 보면서 옛날 고대 근동에 있었던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이 계속 이렇게 오버랩돼요.
바로를 통해서 유아 학살 그런 게 일어났었어요. 히브리의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태어날 때 그냥 죽여라. 이런 무시무시한 학정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왜 어린아이를 살해해야 되죠? 다음 세대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바로를 통해서. 바로가 한 건 아니죠. 바로의 얼굴을 하고 배경에는 누가 있었어요? 영적인 세력이 있었어요. 성경은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단이 똑같이 얼굴을 바꿔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같은 일을 했어요. 이번에는 헤롯의 가면을 쓰고 두 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했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언약 가진 사람들을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출애굽하는 대드라마를 만드셨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카네이션이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출로마한 거지요. 아마 저는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복음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들을 중심으로 출문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대로 빠져있으면 같이 죽어요. 바로의 얼굴을 썼던 사단이 헤롯의 얼굴을 썼다가 문화의 얼굴을 쓰고 21세기에 또 등장했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죽여요. 병들게 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그거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마리화나를 어디 뒤에서 골목에서 사서 그런 게 아니지요. 이제는 중요한 메이저 산업이 됐으니까 이제 마리화나 캔디 나오잖아요. 마리화나 쿠키 나오지요. 마리화나 티 나와요. 뭐 이렇게 그린 티도 마실 수 있고 마리화나 티도 마실 수 있게 돼요. 마리화나 드링크 나오지요. 마리화나 껌 나와요. 이러면서 우리의 후대들은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메시지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그거예요. 평화. 구원과 평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가짜 모조품 평화를 얘기해요. 마약. 그건 모조품이에요. 가짜예요. 가짜는 반드시 뒤에 문제 와요. 제가 전에 그 뉴스에서 그런 뉴스 본 적이 있어요. 수혈을 하는데 그 피가 혈청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케미컬이에요. 어떤 병원에서 그런 걸 썼대요. 혈청이 하나도 없는 케미컬을 수혈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가짜는 문제가 와요. 진짜 평화는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와야 돼요. 거기서 평강 찾아야 돼요. 다른 데서 찾으면 문제 와요. 문제가 한꺼번에 들이닥치면 그걸 재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금 우리 보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쇼핑몰에 가시면 막 대단할 거예요. 아름다운 조명과 화려한 디스플레이 사람들을 막 유혹하겠죠. 와, 좋은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좋은 세상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좋은 제품들 살려면은 여러분은 더 많이 고생하셔야 돼요. 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 돈을 버셔야 돼요. 그래야 그거 살 수 있어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보다 훨씬 더 고생해야 그 물건 살 수 있어요. 모조품이라 그래요. 그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꼭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조품이에요. 가짜예요. 사람들은 평강을 찾아서 평화를 찾아서 큰 집을 사기도 하는데 편안함은 얻을 수 있지만은 평강은 거기에 없어요. 평강은 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차를 살 수 있는데 럭셔리한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평화는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은 행복의 좋은 조건을 찾을 수 있지만은 행복이 같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행복처럼 보이는 모조품들이에요. 그 가정에도 그리스도 임해야 행복해요. 절대적으로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 있지 않으면 불행해요. 좋은 집에서 큰 차를 타는데 불행해요. 아마 젊은이들은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 만나서 사진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하는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 행복의 조건은 가지고 있어요. 멋진 외모, 날씬한 몸매, 큰 집, 조건은 다 가지고 있는데 행복한 건 아니에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증거로 오래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평안함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2017년이 중요한 터닝포인트이 돼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지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마리화나는 중독성이 없다. 괜찮다. 그런데 부인하지 못할 사실 있죠. 마리화나가 마약 중독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웨이예요. 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어떤 학생도 처음부터 헤로인을 하진 않아요. 뭐부터 시작하지요?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코케인을 바로 막 다량하지는 않아요. 나는 인생 무너져야 되겠다, 앞으로. 내 인생은 처음부터 무너지는 게 낫다. 그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처음에 문을 들어서는 거예요. 게이트웨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지지요. 문을 이제 다 열어주는 거예요. 무너지도록. 그럼 마약 중독만 있냐? 나는 마약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움 중독도 있어요. 평생을 미워해요. 대상을 바꿔가면서 미워해요. 내가 이 사람 너무 싫어요. 이 사람 이사 갔어요. 그럼 미움 없어져야 되죠? 이번엔 대상을 바꿨어요. 이제는 이 사람이에요. 죽도록 미워해요. 남편 미워하다가 자식들 미워하다가 친구 미워하다가 룸메 미워하다가 대상을 계속 바꿔요. 중독이에요. 걱정 중독도 있어요. 일이 하나 생기면은 막 걱정해요. 그 일이 해결됐어요. 그럼 이제 걱정 안 해야 되잖아요. 또 다른 일을 하나 잡아서 또 걱정해요. 죽을 때까지. 걱정 중독.
그래서 평안함이 없어요. 밤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걱정해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요? 예,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평안할 수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증인이에요. 저는 아마 제 생각에 하루도 잠을 못 자면서 걱정해 본 적이 진짜 없어요. 올 한 해 한 번도 없었어요. 걱정이 하나 있긴 있는데 잠이 너무 와가지고 뭐 이런 거 걱정.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좀 더 잤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 잠이 안 오거나 그런 걱정 없어요. 작년 한 해 있었냐? 단 하루도 잠 못 잔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있었냐? 그 전에도 없었어요. 최근 10년 있었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거나 상심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스도 알아가면서부터. 화가 나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날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꼭 마약 중독 아니더라도 걱정 중독, 근심 중독, 뭔가 허전하니까 쇼핑 중독, 물건 쓰지도 않는데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정말 우리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잖아요. 환경, 사건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평안함은 환경을 바꿔줘야 평안함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그럴 수 있어요. 꼭 내 집이 좋아야 평안한 거 아니에요. 초막에 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꼭 궁궐에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거친 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거 느껴지면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자꾸 사람들은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감사 생기면 원망 안 돼요. 진짜 감사 생기면 불평 안 생겨요. 오늘 저녁에 우리 프레이즈 나잇 준비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띔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띔. 디프레션.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있어요. 감사 사라져요. 감사가 안 생겨요. 100가지 중에 99개 내게 감사가 있는데 한 가지 불편함, 그것만 붙잡아요, 평생. 그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우울증 그리스도 만나면은 끝나요. 왜? 감사해볼테니까. 여러분, 얼굴을 계속 바꿔왔던 사단의 세력들이 바로에게 헤롯에게 문화를 통해서 또 여러분 인생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미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되는 최고의 축복, 평안함,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올라오는 끝없는 감사, 그거 뺏어가거든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해요. 여러분 안에 근심, 걱정, 미움 끝내는 길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면 돼요. 2017년 문화적으로는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정치인들이 지켜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경제인들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챙겨요. 언제나 그랬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데려다가 장사를 해요. 그게 어른들이에요. 귀신을 쫓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지요?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온 상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왜 귀신을 쫓아줬냐는 거죠. 그대로 놔둬야지. 그래야 비즈니스가 되는데 그게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평화가 어디에 임하지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진짜 평화는 어디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아, 참 기쁘다. 저 가정은 참 기쁘다. 그 사람에게 평화임이에요. 하늘의 평화. 모조품이 아닌 진짜 평화.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예. 예배자 다윗을 향해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무 기쁘신 거였어요. 다윗이 예배자였잖아요. 여러분 2017년 진짜 예배자 되세요. 예배를 가장 귀하게 하세요. 목사님 나는 이것도 힘들고 이게 불만이 많고 이거 일이 안 되고 속상하고 우울증이 오고 답은 간단해요. 하늘의 평화 어떻게 얻을 수 있지요? 예배자로 사세요. 예배를 가장 귀하게 하세요. 문화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이었죠. 모세 성막도 있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있었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성막을 장막을 새로 세우시겠대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겠대요. 헐어진 것은 자기가 고치시겠대요. 왜요? 거기에는 예배자들이 있었으니까. 예배를 사모했던 다윗이 있었고 예배를 사모했던 성가대원들이 있었고 예배를 사모했던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고 그때를 추억하시는 하나님께서 21세기의 예배자 찾으세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의 아침 죄와 저주로 얼룩져 있는 회생할 길이 없는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2000년 전에 이미 끝난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우리에게 두 번째 크리스마스, 다시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 맞는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배자로 사는 귀한 삶이 2017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풍성한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고 또 세계 복음화 할 만큼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 신분 가지고 세상의 문화의 흐름 바꾸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